Out of the army and back onto our screens. E-K-poppin' caught up with K-drama National Treasure, Ju-won, at his latest fan meet in Tokyo and asked him if anything's changed for him since his enlistmen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원입니다. 네. 이렇게 제대 후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달라진 점 크게 없는데 요즘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조금 몸이 좋아진 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With an eclectic range of roles to show for, we wonder which character was most challenging for Ju-won to take on. 뭐 가장 힘들었던 걸로 치면 뭐 굿닥터의 박시온 캐릭터가 가장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온이의 어떤 뭐 말투나 행동 하여튼 모든 걸 바꿨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로 기억이 됩니다. When asked about how he overcomes difficult situations on set, the actor had this to share. 근데 저는 뭐 힘든 거를 촬영할 때는 뭘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혼자 시간을 좀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좀 시간을 갖고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게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Does the accomplished actor have a favorite film genre he enjoys watching? 저는 사실 장르를 구분하지는 않는데 우선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SF도 좋아하고 그리고 보통 좀 느와르물이나 아니면 좀 다큐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What about a favorite movie?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영화 카지노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정정하시지만 젊었을 때 찍으신 영화인데 연기도 연기인데 모든 배우들의 연기와 또 그때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잘 담아낸 작품이라서 저는 우선 영화 카지노를 추천드리고 생각이 납니다. 네, 일본 팬 여러분,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웠고 자주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저도 군대 있는 동안 여러분들 잊지 않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연기로 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